오, 약간 내 스타일. 웃는 거 너무 예쁘다. 아, 영상이 좀 내 취향인데 또? 어이구. 아, 난 이게 좀 더 마음에 드는데? 와, 오, 오.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진짜 이거 한 명 어떻게 골라요? 아, 되게, 이분도 되게 좋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네. 안녕하세요, 수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한국의 티네이지들은 외국인가 필리핀의 여자 연예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누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할지 궁금해서 가져왔는데, 그 이제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을 한 분 골라서 원픽. 네, 원픽을 한 분 고르셔서 나중에 말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활 얇다. 예쁘다. 되게 뭔가 서양적인 느낌?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저런 머리 스타일에 어울리는 여자가 별로 없긴 한데. 눈도 엄청 커. 되게 크죠. 그리고 이거 딱 귀걸이 큰 거 이거 소화하기 어렵거든. 맞아. 뭔 느낌인지 알지? 소화하기 어려워. 어이구. 같은 분이신 거죠? 아, 난 이게 좀 더 마음에 드는데? 아, 이게 얼굴이 더 잘 나오셔가지고. 아, 그냥. 사심이 막 들어가네. 어, 되게 예쁘시네요. 예쁜 거 맞아? 원픽 골라도 돼요? 얼굴을 멋있는 거 맞아? 원픽을 벌써. 아, 근데 한솔이 사심을 막 여기서 막 채우네. 미치겠네. 영상을 빨리 봅시다. 네, 영상 볼게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웃는 게 되게 예쁘시다. 오. 와, 그러니까 하와이 놀러 가면 쉴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잘 노실 것 같아. 그런데 가시면.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옷봉을 안 넣은 거예요, 저게? 이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두 번째 사진. 안. 그렇죠. 열심히 보셨나 봐요. 제가 열심히 봤다는 게 아니라. 아니, 안 넣고 저게 가능한, 그쵸, 그런 힙이겠죠? 네. 네. 오. 아까랑 그분이랑. 디올. 그 잡채. 예. 되게 진짜. 느낌 비슷하신데? 아니야. 다른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딱 그 디올 광고하는 사람 느낌 나지 않아? 아, 맞아. 나 디올, 오, 인간 디올 같은 느낌이야. 코 엄청 오똑해. 딱 세워져 있어. 입술도 되게. 응. 와, 이분도 눈 되게 크신데? 아, 내가 눈이 작아서 그런 건가? 되게 다 커 보여. 사심 채우는 한 소리. 지금 안 채우면 언제 채웁니까? 네? 와, 대박. 야. 두 번째는 약간 건강한 사진 고정인가요? 그쵸, 이거. 아니, 이게. 평가 요소 중 하나. 누가 찾으신 거죠? 저가 찾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아우. 평가 요소긴 하죠. 좋으셨겠네요. 찾으면 행복하셨겠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앞머리 탈색, 뒷머리 검은색 소화하기 진짜 어려울 텐데. 어, 근데 이거 진짜 애들 많이 하긴 하는데 소화는 못 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소화하면 안 되겠지? 와, 다리 길이 봐. 아. 이건 미쳤다. 허리다 인보. 오, 키 되게 커 보이시는데? 키가 큰 거 같아. 와, 170은 넘으시는 거 같아, 느낌. 와. 와, 영화 같아요. 배경도 완벽하다. 완전 그 시상식. 맞아. 딱 그 잡채. 예. 시상식 들어가기 전에. 맞아. 오. 되게 화려하신데 약간. 엄청. 첫 번째, 두 번째 분보다 훨씬 화려한 것 같아. 귀에 장신구가 되게 많으시다. 너 혹시 쇄골 나와? 저렇게? 나? 난 쇄골이 없어. 진짜? 뭐 보여줘? 아니요. 으악. 어떻게 쇄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그게 나더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와, 근데 진짜 목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딱 그 라인이 너무 예쁜데. 목걸이 이렇게 매주고 싶어. 마음에 들어. 아, 미스 코리아 나질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그 미스 유니버스라고 세계 대회 같은데. 네. 세계 대회요. 거기서 미 우승하셨다는 거.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우리랑은 뭘. 다르다. 왜 자꾸 우리가 그래? 아니, 나랑은 다르다. 아니야, 우리라 해도 돼. 우와. 오. 근데 다 사진이 왜 다 이렇게 발가 벗은 느낌이죠? 근데 이분은 복근 있네요. 오. 조금 선명해요. 이분도 운동. 아, 근데 미스 유니버스 나가시 정도면. 그런 분들은 몸매가 조금 필라테스 쪽인데 이분은 진짜 완전 건강과 필라테스도 진짜 섞여가지고 키도 엄청 커 보이네. 키가 혹시 몇인지 아세요? 178이네요. 178이요?
제가 178인데 178이요? 어, 나는 고등학교 안 그거 뭐였지? 근데 구들 또 신으신 거구나. 구든 내가 신어야 될 것 같아. 와 178. 와 나랑 눈높이가 맞겠네. 너 178이야? 나 178이야. 와 나랑 똑같으시면 오 아까 이게 그건가요? 맞네. 미스 유니버시티. 오. 와. 와 되게 멋있다. 우승할 만하다.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근데 진짜 키가 크니까 완전 완전 이쁘다. 어? 오 약간 내 스타일. 어 그래. 어. 약간 트와이스 나연 느낌? 젠이 닮지 않았어? 아 사실... 젠이랑 나연? 난 나연 닮았는데 약간. 미안해 나연이 누군지 몰라. 아, 트와이스 혹시? 아는데 이름을 하나하나 다 몰라. 제니도 기억해. 아, 겨우 기억해낸 거란 말이야. 아, 미안하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야 왜? 근데 트와이스 나연을 모를 수가 있어. 너 BTS 지민 알아? 아 알지.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한번 얼굴 보고 올게. 아, 이분도 약간 인간 짠해 같은. 어 맞아. 딱 그 자체. 자기 이상형이라고 아주 그냥. 아 근데 진짜 약간. 나 진짜 미치겠네. 엄청 지금 뽑으면 안 되나요? 아직 더 남았잖아. 뽑을까요? 난 진짜 내 이상형이야. 완전 이쁘다. 딱 각성미. 각성미. 분명 내 주변에서 입었을 때 애벌레 같았는데 이분 되게 찰떡이네. 애벌레 너무 심한데. 아, 내 애벌레 나 그랬어 직접. 아, 진짜로? 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영상 볼까? 우와. 어디서 이분도 복근이 있으신데? 우와. 쇄골도 와. 딱 직각 어깨다. 아 진짜 혹시 기대를 몸매가 되고 싶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아. 난 다 예뻐 보이냐. 큰일 났다. 아, 왜 더워서 그래. 왜 더워서. 이제 스무 살이니까 이제 네. 곧. 근데 이분은 되게 청순하다. 순정 드라마 뭐라 하지? 그런 거에 느낌. 나오실. 맞아 맞아 청춘 드라마. 아 맞아 청춘 드라마 한번 나오셨을 거야 내 생각에. 나오셨어. 배우셔가지고. 아 맞지 어떤데 출이 어떤데. 네 관상이 있다니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와. 아 복근이 나보다 진하신 거 같아. 너 있어? 힘주면 있지. 의외네. 아니 복근이 이분도 키 크실 것 같아요. 165cm. 나보다 작네. 근데 이런 몸매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몸매면 나는 배우가 뭐야. 난 이미 연예계 들어갔지. 와 이쁘다. 앞머리가 저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역시 배우입니다. 어 저거 먹고 어떻게 살지? 이거 뭐지? 당근인가? 어 맛있겠다. 와 다 디저트야 이거? 어 맞아. 이거 이 디저트 맛있어. 오, 오. 어 이분 오? 봤는데 나? 진짜? 맞죠? 네. 아 나 기억력 와 나 저 이 정도 천재야. 근데 청바지랑 셔츠 딱 첫 소개팅 나갈 때 딱 그런 룩이다. 그러니까 단발도 잘 어울린다. 오, 아까랑 이미 좀 다르시다. 응, 이렇게 맞아. 하니까 역시 화장은 사람을 다르게 만들지. 오, 귀걸이가 되게 화려하신데. 나 저런 귀걸이 안 좋아해. 진짜? 이거 한번 무겁지 않을까? 어, 귀 뜯어지는 느낌 나. 아니야, 이걸 견뎌야지. 오, 어머, 오 되게 어머. 뭔가 이미지가 다 다르신데? 와. 웃는 거 너무 이쁘다. 아 영상이 좀 내 취향인데 또? 근데 보였어. 웃는 거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역대급. 눈웃음. 응. 오. 딱. 아 뭐라 그래. 헬스. 헬스 아. 하시게 생겼어. 딱. 헬스하면서 몸 딱 만들고. 난 약간 서양인 얼굴의 동양인이 보여. 응? 뭔가 뭐라 그랬을까? 둘이 약간 조화롭게 섞였다 해야 되나? 아 진짜 이거 한 명 어떻게 골라요? 격하게 저 진짜 모르겠어요. 난 근데 이미 골랐어. 자, 진짜 벌써 가자. 골랐어? 와 오, 잠깐만 오, 잠깐 조금 바뀐 것 같기도. 4번이냐 7번이냐
어떡하지? 자기 이상형을 고르네 여기서. 아 너무 좋은데. 아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린다. 얼굴 딱 V라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의 귀여움과 나의 귀여움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아 어렵다 진짜 어떡하지? 다음 번 봅시다. 다음 번. 두 분, 두 분 더 남자 왔어요? 두 분 더 남자. 와. 오. 어 그 청소년 드라마에 딱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냥 이분도, 완전 우리랑 동년배 느낌 나잖아. 맞아. 좀 약간 더 어려 보이시. 맞아. 진짜 청순하다. 이분이 청순 그 자체네. 아까 딴 분도 막 청순 그 자체라. 계속 나와. 다 청순한 걸 어떡해. 미안 미안 장난이었어. 오 아니네 섹시하네. 도돈가? 어 뭔가 되게 얼굴... 군인. 오 군인일 것 같아. 어, 맞아. 태양의 후예 나올 것 같아. 어 맞. 어 맞아. 그 남자 배우와 같은 레벨의 그런 조금 여중 사이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보니까 한국 배우분 닮으셨다. 누구? 그건 특정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이. 야, 진짜 멋있다. 딱 태양의 후예 나올 것 같은 나도 경찰복 딱 저렇게 입으면 딱 저런 느낌 날라나? 넘어가자. 네가 반응 안 해줬잖아. 어 되게 어, 이분도 되게 좋아. 청순하다니까. 이분도 좋아. 귀여워.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네. 짱 귀여워. 귀여워. 그러니까 일본 분? 어, 안경도 잘 어울리고 걔도 너무 귀엽고 머리 말리는 게 저렇게 영화 같다고? 현실이야 이게? 현실은 이제 현실은 그냥 개판이지 막 이거 걸리지 아무렇게나 빨리 털고 그치 오 마지막에 제일 이쁘다 나 인스타에 나올 것 같은데 어 맞아 인스타 감성 아 되게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다음 번 봅시다 어떡하지? 난 모르겠어 이제 솔직히 오 이분도 청순한데? 청순이 세 분이고 나머지 다 섹시? 섹시 도도와 그런 컨셉 느낌? 되게 약간 수수해 보이신다 어, 그 말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단어가 생각 안 났어 와 진짜 이쁘다 쌩얼 느낌 나는데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예쁘신 거 아니야? 맞아 오 이게 약간 얼굴이랑 보는 거랑 이건 모델 아니야? 몸까지 합쳐보는 거랑 이미지가 되게 달라 보인다? 맞아 이건 진짜 완전 멋있는데? 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 같아 아 커리어 그 피팅 모델 오 맞아 어, 피팅 모델 어! 이거 또 이렇게 보면 또 되게 귀엽다 아 이거 저 쳤었어요 집중 이거 한번 봐야겠다 아 킹받아 아 제가 킹받아 고르셨나요? 한 번씩만 사전에 더 봐도 되나요? 네네네 하, 어떡하지?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고르셨어요? 아, 난 못 고르겠어 솔직히 하, 어렵다 고민을 저는 9번 분이요 어, 얼굴이 되게 청순하시고 제가 조금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한 듯 안 한 듯한 메이크업을 했는데 근데 되게 청순해 보이고 근데 화장도 진하게 하면 되게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저 그런 사람 진짜 좋아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분이 아 저는 고르셔야 됩니다 전 4번 분이요 4번 분? 네 약간 네. 되게 고르기 힘들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이돌이랑 비슷하게 생기시기도 하셨고 그건 뭐라 하죠? 약간 도도함과 우아함 속에 있는 귀여움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